안녕하세요. 오늘도 먹방입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먹방입니다. 아, 정말 전골 냄새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김치찌개에다가 추석 때 남은 생선, 조기, 왕조기. 통째로 굽고 있습니다. 왕조기 먹으면 이제 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밥은 있습니다. 밥도 구워 먹어야지. 왕조기 좀 짭조름한데. 삼겹살하고, 삼겹살 넣어갖고 김치찌개 끓이면 맛있네. 추석이라고 제가 놀지 않습니다. 제 돈으로 이놈을 벌 쓰는 거 있잖아. 그릇을 갖고 내고 있어요. 아, 머리가 아파요. 그릇 쓰는 건 이제 태고 하는 게 너무 머리가 아파요. 많이 아파? 아마 저기 링크돼 있는데 가보면 알겠지만은 상단에 유튜브 상단 링크돼 있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저도 웹소설가입니다. 웹소설가 본업은 웹소설가 인쇄받고 삽니다. 인쇄도 얼마 안 돼요. 인쇄도 얼마 안 되지만 인쇄받고 삽니다. 19금 맞습니다. 19금마 장해찬처럼 장해찬 같은 소설을 안 써요. 19금 써봐. 국힘의 장해찬처럼 안 씁니다. 제 웹소설 그 사이트에 가서 보면 처음 쓸 때부터 그런 글은 안 쓰겠다고 맹세한 글이 있어요. 근데 장해찬 같은 뭐랄까, 야설 쓰는 사람. 야설이라 할까? 약간, 범죄 쓴 글을 쓰면서 로맨스 소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 그런 사람을 약간 비판하는 글을 쓰는, 글을 올린 게 있었나 봐. 그걸 나중에 내가 한번 소개할게. 그게 뭐 자유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문재인 엄청 비판받았거든. 아청법 때문에. 나도 아청법을 그걸 좋아하지 않아. 아청법에 그 족쇄를 막 페미와 연관시키면서 2030 남성들이 아청법에 그 족쇄를 엄청 싫어했어. 웹소설. 그래서 웹소설의 남자 작가들은 거의 다 일베야. 거의 다. 아청법 때문이야, 아청법 때문에. 여가부를 싫어하는 이유가 아청법 때문이야, 아청법. 아청법을 만들 때 너무 페미 위주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 내가 볼 때도 너무 만들 때 너무 배려를 못하고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아청법은 수정해야 돼. 많이 수정해야 돼. 문제가 있어. 그렇잖아.
성을 갖다가 너무 터부시해. 아, 정법 자체에서. 어른들의 성도 터부시하게 만들어. 그런 점에서 2030 남성들이 아청법을 너무 족쇄처럼 느끼는 것도 이해가 가. 하지만 헤드레스는 아니잖아. 소아성애자. 소아성애자를 갖다가 이걸 로맨스라고 여긴다고. 성범죄를 로맨스로 여기는 건 아니잖아. 강간을 로맨스로 여기는 건 그게 아니잖아. 응? 장해찬 소설, 그, 누구야, 아이유. 아이유를 보고 어떤 영감을 받을 수는 있어. 하지만 아이유를 딱 대놓고, 이우진인가? 하여튼, 딱 대놓고, 그것도 미성년자일 때, 그 붕가붕가, 붕짜붕짜붕짜짜, 붕! 하면서, 딱 대놓고 범죄를, 미성년자를 갖다가 범죄로 치유하고, 성행위, 오, 자기 욕망을 갖다가 쏟아부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어떤, 그 미성년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권선징악, 권선징악을 사필귀정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쁜 점을 활용할 수는 있어. 그 문학에서. 하지만 그것도 아니야. 그런 반성도 전혀 없어. 그 내용 자체에. 그냥 그거 욕망 탐욕 쏟아내는 거야. 막 쏟아내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작가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볼 때, 아청법 자체가 이게 검열한다는 것 자체, 검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서 두드러기 나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그래. 우리가 스스로 검열하시는데 왜 국가가 검열하냐? 이런 게된 거지. 작가로서의 자존심.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장해찬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을, 그러면 걸러줘야 된단 말이야. 국가가. 왜냐면은, 출간하거든. 출간은 장사거든. 출간은 장사니까. 상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는 뭐든지 단속이 필요하거든. 왜냐면, 야할수록 잘 팔리잖아, 솔직히. 야설일수록 잘 팔리잖아. 사람들이 탐욕적일수록, 절제시킬수록 안 팔리잖아. 그건 맞아. 사람들이 야한 것부터, 뭐, 애쓰심부터 뭐 찾아보지. 줄거리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 바닥에 물까지 다 흐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처단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부모 빽 때문에 어떤 정당에서는 의원까지 되고 최고위원까지 되고 그건 아니잖아. 그 사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 그게 공정이냐? 자기 부모 빽 때문에 아무 경력 없다가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야. 논리적인 것도 아니야.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야. 경력도 더러워. 범죄, 거의 범죄 수준이야. 만약에 그 뭐고, 윤석열 검찰사단이 이재명처럼 조사했으면 그건 완전 범죄 수준이야. 그런 사람을 경력도 없고, 그런 사람을 부모 빽 때문에 의원, 최고위원까지? 아이고, 부모 연출 때문에? 아이고, 그게 공정이니? 국힘식 공정이니? 윤석열식 공정이니? 김건희식 공정이니? 나도 처음에는 외소설가가 의원 되고, 국회, 최고위원도 오히려 국힘이 더, 이게, 선이 이제 자유롭지 않나? 신분에 이게, 그게 아니라고. 그게 부모가, 이라고. 걔만 보는 게 아니야, 국힘은. 걔 부모, 걔 뒷배경을 보는 거야. 카스트가 부모, 조부모까지 있는 거지. 국힘 오히려 더, 카스트가 민주당보다 더 나가네. 뭐 아무 능력도 없는 게, 아무 능력도 없는 게, 아무 능력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는 게 최고위원까지 하고, 말도 하나 또, 근거도 들수 없고, 아무 막말이나 하는, 그런 술주정뱅이처럼 아무 막말이나 하는 게 최고위원까지 시켜주는 부모 빼 때문에. 에휴, 기도 안 차죠. 에휴, 요런 데서 내가 맥주 한끼 까야 되는데.
요새 술을 안 먹는다. 술 먹으면 진실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거 먹고 또 웹소설 타고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안 눌러주니까. 솔직히 유튜브로 쓸 장수 전혀 안 돼요. 사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인쇄 벌어서 살아야죠. 오히려 유튜브 사비만큼도 못 보니까 그거 해가지고 노래를 주면서 저는 집에 참가해서 찍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주 보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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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에 제 영상이 많이 뜨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다고 이런 먹방 좋아요, 좋아요 하지 말고 이재명 당대표 영상 하냐 아니면 수박들 비판하는 거 아니면 촛불 집회 영상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알죠? 40 넘어서 느껴. 이게 뜬다. 더럽다. 더럽게 먹는다. 그래서 서로 40 넘으면 좀 사는 게 좀, 그래서 그런지 이해가 된다. 저렇게 먹어도 좀 이해가 되고. 그러다가 20대 때부터 그게 좀 이해가 됐다고. 왜냐면 불자로서 이렇게 20대 때부터 봉사를 댕기고 그래서 그런지. 기저귀도 20대 때부터 가고 내가 이 노인 목욕봉사 같은 걸 20대 때부터 다 해서 그런가. 웬만한 일에 그렇게 충격을 안 받는다. 웬만한 일에 그래 충격을 안 받고. 내 자신도 그러면 내 자신. 내 보고 자꾸 뭐 연애하라 연애하라. 그럴 마음이 잘안 생긴다. 내가 로맨스 소설 작가다, 로맨스 소설 작가. 웬만한 러브 패턴을 다 알고 있다. 이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다 돌려봤기 때문에, 남남, 여여, 남녀, 여여, 다 돌려봤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내보고 막 그런 소리 하지 마니. 내가 오히려 결혼, 한 세네 번한 사람보다 시뮬레이션 그 직접 내용은 직접 비슷한 더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나는. 촛불 시대인데 맛있는 건 많이 드시고. 근데 그저 물고기를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도 반마리가 뜯어 먹었다. 물고기 엄마 조기를 얼마나 큰, 우리 엄마는 제사 지낼 때 조기를 엄청 큰걸 싸거든. 조기만큼은 조기하고 도미만큼은 엄청 큰걸 사가. 무슨 사람이라 그러나? 와 그냥 그게 다 내 돈 아이가. 내가 준 돈으로 사는 거 아이가. 나한테도 한 마리 준다 이가 그래가지고 와 무도 끄덕했어. 이거 한 샤워를 못 했는데. 조개하고 도미만큼 막 사람으로 사가지고 자기들 조개 두 마리 나 한 마리 내 돈으로 다 사는. 아, 맛있다. 오랜만에 장수 먹는 거 맛있네. 엄마가 늙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엄마를 관리하는 게 아 보는 일하고 좀 비슷해요. 돈이 깨들어. 노인들에게도 선물 드려야 되고 노인들한테도 선물을 드려야 돼. 엄마 잘 받으려고.
우리 엄마도 이제 왕따 시키지 말라고. 그것도 커피 갖다 주고. 엄마가 며칠 전부터 자기한테는 커피를 안 준다는 거야. 그럼 내가, 내가 커피를 갖다, 그가 사줬어. 우리 엄마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커피를 얻어먹는다 하니, 우리 엄마도 좀, 그렇게 저 있어요 하면서. 엄마가 내를 보살펴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엄마를 보살펴 줘야 돼. 이 상황이 이게 반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서글퍼집니다. 그래도 자기는 우리 엄마 오래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게. 내봐야 되는 거 하나 사실은. 전파랑 구독자님들도 부모님들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있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